테슬라 모델 S90D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90D 시승하면서 시승으로 뭘 다룰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테슬라 모델 S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테슬라 모델 S 사용자들의 영상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전 좀 더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모델 S를 90D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 모델 S90D가 다른 경쟁사 자동차들에서 내놓은 전기차들과 어떻게 다른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1박 2일 정도로 좀 느껴봤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손쉽게 처음 파악했던 게 버추얼 사운드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가상 사운드 뭐 이렇게 해서 차량 외부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보행자나 사이클리스트를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가상 페이크 엔진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가까이 와도 외부에서 어떤 소음이나 엔진 사운드를, 가짜 소음이나 엔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BMW i3도 있고, 니산 리프, 심지어 하이브리드인 도요타 자동차도 애들도 다 이제 있는데, 모델 S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2019년도 정도에 이런 가상 사운드에 대해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모델 S도 그때쯤 이후면은 이렇게 가상 사운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전기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하고 모터인데 그 배터리가 다른 전기차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모델 S에 쓰인 배터리는 이게 원통형 배터리였죠. 다른데 전기차에서 쓰는 배터리는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르노차, 뭐 쉐보레, 볼트 EV 이런 게 전부 다 파우치 형태, 낡게 깔리는 판 같은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MW i3 같은 경우에는 성냥갑, 약간 박스 같은 그런 형태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죠? 원통형 배터리를 쓰다 보면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104개 정도의 소형의 배터리가,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는데요. 배터리 셀이 많아지다 보면 에너지 매니지먼트,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열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에너지 매니지먼트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우치 형태나 이런 좀 더 큰 셀을 사용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열 관리에 자신이 있었던 테슬라는 조그마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가격이 싸고요. 밀도 대비 굉장히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한 것 같고, 또한 테슬라가 전기차를 내놓을 당시에 로드스터 구형 버전을 내놓을 때 주로 유용했던, 시장에 가장 많이 나왔던 배터리가 바로 이런 원통형 배터리여서 자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터가 다릅니다. 테슬라는 태생 자체가 니콜라 테슬라 이름을 땄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인덕션 모터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인덕션 모터에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기차들은 어떤 모터를 쓰느냐? 현대기아차, 뭐 BMW, PMSM에서 영구자석 모터를 쓰게 됩니다. 동기식 모터죠. AC 모터, 동기식 모터를 쓰는데, 동기식 모터를 사용했는데요. 테슬라 경우에는
비동기식 모터인 인덕션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자석 모터하고 인덕션 모터하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인덕션 모터는 부피가 좀 더 커지게 되고요. 또한 정밀 제어가 약간 좀 힘듭니다. 제어가 좀 까다롭고요. 근데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 이유는 연구자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효율이 낮습니다. 연구자석 모터 같은 경우는 97% 이상도 되는 효율을 보여주는 반면에 비동기식 인덕션 모터 같은 경우에는 85% 심지어 어떤 경우는 70% 정도까지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가격이 싼 대신에 이런 차이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테슬라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충전 AC3상 DC 콤보 차대모 방식을 쓰는데 테슬라만의 고유의 충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명 슈퍼차저라는 120kW로 충전이 가능한 고속 충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전기차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90D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기차하고 다른 점들이 또 하나 있는데 D가 듀얼입니다. 듀얼 모터라는 것은 프론트 엑셀하고 리어 엑셀에 각각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아직 양산차 중에 듀얼 모터 전기차, 순수 전기차는 아마 테슬라가 지금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더 많은 파워를 낼 수가 있고요. 네 바퀴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점 중에 하나는 두 개 모터를 씀으로써 회생 제동량도 많아집니다. 반면에 무게가 좀 무거워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과연 다른 전기차 일반적인 자동차 만든 회사하고 모델 S가 다른 점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 차이점이라고 둘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를 과연 자동차 제조사라고 보아야 되는지 소프트웨어 개발사라고 봐야 되는지 약간 그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 제조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토파일럿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설계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볼 것 같으면 차량에서 중앙센터를 보면 차량이 나오고 차량 밑에 프로그램 버전이 나옵니다. 버전 8.1에서 2007에 46.8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버전입니다. 항상 업그레이드는 서비스센터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으로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일단 하드웨어 스펙을 잘 짜서 계획해서 차량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추가적인 기능을 넣거나 잘못된 오류 등을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동작하는 건 아니고 하나씩 둘씩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를 만드는 기존에 100여 년 넘게 만들어오던 제조사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